빵빠라빵 빵빵빵 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캣타워 한번 해볼건데 캣타워 그냥 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신기록 깨기를 하겠습니다. 신기록 깨기를 해서 만약에 신기록을 제가 그 달성을 하면은 10명한테 제가 100로벅스씩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최고 신기록이 지금 1102m인데 만약에 1103m만 가도 네, 제가 100로벅스씩 선물을 드릴거고요. 만약에 1200m를 가면은 얼드 한 마리를 우리 친구들한테 네,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일단 먼저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뭐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합니다. 이게 1000점 넘기도 아직은 저는 좀 약간 버겁거든요. 오늘 신기록 할 때까지 합니다, 이거. 자, 쭉쭉 달려가 주고 지갑 괜찮냐고? 지갑 괜찮을 거예요. 네. 자, 오늘 방종할 수 있는 거 맞냐고. 오늘 방종 못할 것 같아요? 네, 1100점 가뿐하게 넘어주지 뭐 까짓 거. 아, 맞다. 이거 지금 음악 끄고 해야 되는데. 원트에 깨면 이거 방송 분량 안 나올 텐데. 그리고 요거 만약에 오늘 1200점 돌파하면은 유튜브 댓글로도 이벤트 갑니다. 만약에 원트에 가면은 얼드 두 마리 뿌립니다, 여러분들. 원트에 가면은 얼드 두 마리 뿌려요. 자, 800점 넘어왔고요. 900점도 가까이 가. 근데 왜 이렇게 잘하지? 잠깐만, 왜 이렇게 잘하지? 이거 진짜 원트에 깰 것 같은데? 아, 죽을 뻔했다. 우리 친구들 재밌으라고 제가 좀 소리를 질러줘. 1000점 넘? 1000점 가까이. 1000점! 오! 1000점! 자, 이제 940점 왔습니다. 오! 와, 되게 지금 간당간당하게 계속 살아남고 있어. 오, 잠깐만. 오, 이거 깰 것 같은데? 자, 이제 980점 왔습니다. 자, 오, 자, 대포도 타주고 1000점 넘었어요. 1000점. 와, 자, 1000점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1000점 넘었고, 오, 좋아 좋아. 왜 이렇게 잘하지? 자, 1000점 넘었음. 이거 깨겠다. 이거 깰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진짜 원태 깰 것 같은데? 이거 타임. 하지만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자, 히버 모드일 때 최대한 많이 가주고, 자, 욕심내지 말고 여기까지만. 오케이, 좋아 좋아. 자, 오, 자, 1080 왔어요. 1080 왔습니다. 1080. 자, 1090 왔어요. 1090. 오, 나 지금 되게 긴장했어. 자, 베스트 점수, 베스트 점수. 넘습니다, 넘습니다, 넘습니다. 넘었어. 자, 넘었어. 자, 1100점 넘었습니다. 1100점 넘었어요.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와, 이거 어떻게 갔다는 이거를. 내가 몇 점까지 가면 쉐드라고 했지? 2000점이었죠? 자, 이제 심호흡을 좀 하고. 아, 갑니다. 오, 1400점. 1140점. 자, 아직 좀 천천히. 자, 지금은 조금씩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천천히 갈게요. 2000점 넘으면은 오늘 쉐드 뿌립니다, 여러분들. 자, 2000점 넘으면 쉐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1200점 넘었고. 좋아 좋아 좋아. 잠깐만, 1200점 넘으면 내가 뭐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 좋아. 아, 1200점 가면 얼드 두 마리랬어요? 자, 1200점 넘었습니다. 얼드 두 마리 갑니다, 오늘. 자, 얼드 두 마리 갑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줄 몰랐는데? 근데 갑자기 실력이 이렇게 좋아졌지? 자, 갑니다. 오, 이게 실시간 해서 하니까 더 집중이 잘 되나? 일단은 1300점. 와, 나 되게 긴장했어 지금. 아쉽다. 자, 1247점. 1247m를 갔습니다. 와, 근데 이거 원티 했겠네. 이야, 이거 대박인데? 어떻게 원티 했겠지? 자, 오늘도 재밌었고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뿅.
도망가려고 하다가 네, 여러분들 채팅 보고선 도망가면 지금 고소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도망가진 못했고요. 그러면 자 그러면 얼드 두 마리를 한 명은 랜덤 선착순으로 해서 한 명한테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빵신 잡기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선착순 제 채팅 밑으로 첫 번째는 자 베이챔님. 자 이렇게 해서 얼드 선물로 드렸습니다. 축하하고요. 빵신 잡기로 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아, 시작해요. 저희가 아기로 일단 바꾸고요. 저를 가장 먼저 잡는 친구한테 얼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디로 TP할지 모릅니다. 준비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자 펫 보육원도 있고 액세서리 가게도 있고 음식 파는 데도 있고 차량 가게도 있는데 이번에는 집 밖으로 나갑니다. 자 집 밖으로 나갔어요. 자 집 밖으로 자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누가 아 잡았어요. 누구지? 자 볼게요. 아 PHS님이 잡았네요. 자 PHS님 축하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야 이럴 줄 알았다고? 대단한데? 네 얼드를 네,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PHS님한테 얼드 네, 선물로 드릴게요.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늘 나눔 방송이 됐어. 원래 이게 아닌데. 네 백로벅스씨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 캣점프 여러분들 네, 많이 좀 해보세요. 저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해보세요. 네, 자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 빵신이었습니다. 빵그들 안녕. 자 이렇게 안녕 이렇게 마무리할게요.